엄마 친구는 몇 살이? 오, 궁금하다. 어머니 몇 살이죠? 12살이면 그래도 어머니가 40대 되지 않으셨을까? 엄마 나이 40대. 말덕님보다 살짝 어리거나 또래일 것 같은데요? 엄마 친구분 예쁨? 얘 세대 차이가 존나 쩌는 게 이 사람은 이게 가능한 씨발 나이잖아 또. 바나나 유튜브.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나이 30 먹으니까 건강적으로 진짜 면역력이 떨어져서 체력도 딸리고 사람이. 미녀 죽을래? 왓챠는 모쏠이야. 어 모쏠이야. 민영이 모쏠이야? 요즘은 10대에도 연애들 많이 하더만 나 모쏠이지 뭐 여자가 뭐야? 난 전 남친 있음. 민영아! 이럴 씨발 나도 없는 전 남친 있다고? 그러면 현 남친은? 썸은 있어 요즘? 썸나무 후 있어. 민영 몇 살이야? 12살. 민영아 너 씨 12살인데 막 전남친 있고 벌써 썸 있고 방탕한 잼민이 생활 보내면 어떡해? 썸남이 잘생겼어 얘가 잘생겼어. 완전은 내 스타일 아닌 기음. 아니 나는 지금 썸남이 더 잘생겼다고 얘기할 줄 알고 썸남 차 못타냐고 드립킬 준비하고 있었거든? 내 스타일 아니면 상상을 못했어가지고. 네 스타일은 뭔데? 연예인으로 예를 들어봐. 아니 좀 짜 빡치네? 히시 아니고 네 연예인으로 따지면은 네 스타일 연예인 누군데? 투모로우 바이 투게더 유닛가이. 아 내가 늙은 건가? 투모로우 바이 투게더? 요즘 어린 아이들한테 인기 많은 건가? 그러면 네 썸남이 투모로우 바이 투게더의 휴닝카이를 닮은 거야? 돈 충전. 아니야 채팅 쳐도 돼 민영아. 민영 얘 채팅으로 쳐도 돼. 아 민영이 씨발 돈이 많은 거야 지금 뭐야? 너 씨발 오빠 삼촌이 스타일도 아니라면서 씨발 돈을 왜 이렇게 많이 주는 거야? 욕해서 미안해. 형 왜 자꾸 애기를 꼬셔? 깜빡 들어갈 거야? 이게 꼬신 거야? 가만히 있다가 씨발 뒤통수 맞았는데? 민영아 썸남 밀진이야? 학교에서 짱이야 짱? 아니 난 그게 더 충격이었다니까? 허팝님이 한창 이제 잼통령이었을 때 애기들이 유재석은 모르는데 허팝은 알아. 그게 개 충격이었어. 민영아, 잼피셜 지금 잼통령 누구야? 나한테는 왔단 아이씨. 어, 씨. 민영아! 당근이 달아. 느낌이. 나도 20년만 어렸으면 잼민이인데. 보통 그럴 때는 그때만 어렸으면이란 말을 쓰지 않아요. 너무 멀리 갔어요, 저희는. 나도 20살만 많았으면 30대인데. 와. 뭔가 얘랑 히드깅님 사이에 어떤 알 수 없는 세대의 블랙홀이 생긴 느낌이 드네. 기다려봐. 아니야 민영아 그만해. 채팅쳐. 그냥 채팅쳐도 내가 알아봐줄게. 18살이야 돈으로 할게. 기다려. 아니야 민영아 그냥 채팅쳐도 된다니까. 만원만 충전했어. 아니 민영아 무슨 돈 있어? 용돈이니? 삼촌이 진짜 재민이 돈 뜨는 거 너무 좋아하는데 이상하게 지금 죄책감이 드네. 그래서 소비 수준이 다른 사람한테도 후원해야. 아 민영아 진짜 다른 사람한테 후원할 거면 여기다 해. 공 그게 맞아. 그래 씨발. 아니 여기 씨발 이렇게 잼민이가 많냐. 얘도 잼민이 방금도 잼민이 여기도 잼민이. 아니 씨발 진짜 코 묻은 돈 빼먹고 있었네. 은별이한테 후원해도 되나요? 뒤질래? 어 그 방금 여기 40대 분도 계셨어. 그때도 그런 생각 별로 안 했어. 여기 나보다 형님들이 도네이션 하신다. 형님 창피한 줄 아십시오! 재민이... 재민이! 형님 그 재민이가 아닙니다. 아니야 미영아! 그만해! 아 재인아 더 써오세요. 다행이다. 어른의 돈이다. 그리고 환급받는 게 국룰이야. 오 어지러워 민영아. 와 근데 이런 애들이 나중에 커가지고 저 그때 그 잼민이요 하면서 막. 아니 근데 괜찮아? 너 용돈 한 달에 얼마인데? 나 용돈 안 받아. 어떻게 벌어? 너 주식 하니? 가지고 너 얼마 벌었으면서 다 팔고 와 친구한테 용돈 받음.
아니 너무 소중한 돈인데. 엄마 친구는 몇 살이? 오 궁금하다. 어머니 몇 살이죠? 12살이면 그래도 어머니가 40대 되지 않으셨을까? 엄마 나이 40대. 말덕님보다 살짝 어리거나 또래일 것 같은데요. 엄마 친구분 예쁨? 얘 세대 차이가 존나 쩌는 게 이 사람은 이게 가능한 씨발 나이잖아 또. 아니 살짝 누나일 거냐 그냥. 아니 투수가 투수 엄마 너희 엄마 친구 소개해줘가 씨발 말이 되는 방송이야? 아니 방송 스펙트럼 이게 돼? 어머니 옛날 여자친구가 지금 전화해. 어머니 친구분들 중에 참하고 괜찮은 솔로분 계시면 소개해달라 이런 거야. 그분한테 러브라이브 좋아하는 남자 어떤지 물어봐. 아마 벽보 깔 것 같은데. 오 몇 살이신데 이런 건 안 4,000원밖에 없어. 완장할 금 모래 모래 자갈 자갈. 아 요즘 이렇게 웃어? 이렇게 울어? 아 좀 됐어. 그게 더 신기해지만 니들 어떻게 알아 씨발. 아 난 처음 알았어. 진짜 세대 차이 많이 느끼네. 날 때는 흑흑흑 빅사 준영 정사진 이랬는데. 죄송한데 망따 아니에요? 선생님 씨발 그런 말을 쓴 세대를 본 적이 없는데. 이거 봐 이거 봐. 너만 그랬어요. 형님만 그랬어요 혼자. 최악의 세대래. 지가 오픈도 번개 나갔는데 친구 안. 이게 씨발 말이 돼? 아니 진짜 내 시청자 중에 섭외 가능하면은 가장 나이가 많은 시청자와 가장 어린 시청자 몇 명씩 구해가지고 콘텐츠 해봐도 재밌을 것 같은데. 저기 어른 투수들이 애들 투수한테 어머니들 친구분 중에 솔로 계시니? 이런 거 질문 한마디만 해줘도 그걸 나이 많은 사람이 나가겠냐? 아니 가면 씌워줄게. 다락방 형님 나오실래요? 형님 용기를 내십시오. 어머니 친구분 예쁘고 나가. 미친 새끼야. 아 미혼의 조건이야? 돌싱 안 돼? 돌싱 괜춘? 에? 한 명까진 가능? 몇 살이냐고 문제인데. 사춘기는 핸들링이 어려워. 뭐랄까 신기한 방송이야. 가끔 근데 어머니 친구분이든 뭐든 이모든 고모든 고모거든 이쁘면 날 전화. 고모분 아닌 이 사람 뭐하는 거야? 아니 연애 얼마나 안 하셨어요? 리아! 너희 삼촌뻘한 리아 삼촌뻘한테 무슨 말 버릇이야! 종아리 꺼다. 취향 파기. 어허 농담 같아. 종아리 꺼다. 민영아 이거 유튜브 써도 되겠니? 오늘 방송 후기 좀 채팅으로 한번 써줄 수 있을까? 히히 히히 끝!